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을 시청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디어 RTX 4090의 엠바고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먼저 파운더스 에디션의 엠바고가 먼저 풀려가지고 네, 좀 김이 빠진 감이 있네요. 엠바고 해제 시간 직전까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 부득이하게 목소리로 인사드리는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사전에 RTX 4090 파운더스 에디션의 리뷰를 보셨다면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엔비디아는 통수 치는데 맛을 들이더니 이제 아주 고급 스킬을 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수를 시간차를 두고 연달아 때린 거죠. 자, 왜 통수였는지는 영상을 진행하면서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제품은 컬러풀 지포스 RTX 4090 토마호크 EXD6X 24GB 모델입니다. 네, 풀네임 한번 언급해달라고 하셔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름이 네 정말 기네요. 이 제품 패키징은 언박싱 영상을 통해서 사전에 전해드렸으니까요. 만약 패키징이 궁금하시다면 언박싱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품 외형은 사실 딱히 뭐라고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상당히 투박하고 상당히 묵직하고 상당히 두껍습니다. 3펜 구조로 되어 있고요. RGB는 상단에 컬러풀 로고에 불빛이 들어오는데 일단 RGB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 기준에서는 RGB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두께는 삼슬롯 모델인데 상단 슈라우드가 살짝 튀어나오기 때문에 삼슬롯을 넘어가는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원은 RTX 40 시리즈에 새로 도입된 PCI Express 5.0 파워 커넥터라고 하는 12+ 4핀 커넥터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용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파워 커넥터 젠더를 동봉하고 있습니다. 뭐 RTX 40 시리즈들은 이 변환 커넥터가 다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델은 8핀 3개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 포트는 3개의 디스플레이 1.4 포트와 1개의 HDMI 2.1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스펙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다들 성능이 궁금하지 뭐 스펙은 별로 이야기라도 귀에 안 들어오시겠죠. 자꾸 앞에서 이야기 길어지는 거 영 불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게임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는 인텔 12900KS와 DDR5 6400MHz 클럭의 메모리를 탑재한 시스템을 베이스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리된 차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레드리2는 레이트레이싱은 없고 DLSS만 적용된 타이틀입니다. 따라서 4K와 QH 대상도에서 DLSS 적용, 미적용으로 나눠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프의 차이가 꽤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4K 해상도에서는 RTX 4090의 DLSS 오프 시 평균 프레임이 RTX 3090Ti의 DLSS를 적용한 평균 프레임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RTX 4090에 한해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현 시점에서 말이죠. 깡성능 부분에서는 확실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호라이즌 제로 던입니다. 호재던도 전체적인 양상은 레드리2에서 확인한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프레임 차이는 4K에서 크게 벌어진 것과 달리 QHD에서는 이 차이가 좀 좁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4090은 4K 해상도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와치독 리전입니다. 와치독 리전은 레이트레이싱을 최고 단계로 적용할 경우 굉장히 부담이 큰 게임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인지 유독 RTX 4090의 성능이 이 타이틀에선 좀 더 두드러져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4K 해상도에서 DLSS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평균 60프레임을 확보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입니다. 이 게임은 평균 프레임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상단이 4K 해상도, 하단이 QHD 해상도입니다. 4K 해상도에서는 DLSS 적용 시 엄청난 프레임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QHD에서는 DLSS 오프 시 평균 프레임이 RTX 3090Ti의 DLSS 적용 프레임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임 테스트를 보면 DLSS 적용 시 성능 차이도 물론 크지만 DLSS 미적용 시의 성능을 봤을 때 기존 3090Ti 대비 그놈의 깡성능, 그 깡성능 향상폭이 꽤나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RTX 40 시리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DLSS3를 적용한 타이틀의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DLSS2와 DLSS3 그리고 DLSS 5% 구분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RTX 3090Ti는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DLSS3 항목은 비워뒀습니다. 보시면 4K 해상도에서 RTX 4090의 DLSS 오프 시 나오는 이 프레임이 RTX 3090Ti의 DLSS 오프 시 나오는 프레임 대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동일한 DLSS2에서도
프레임 차이가 꽤나 크게 벌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RT코어와 텐소코어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동일한 DLSS2라고 하더라도 더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DLSS3입니다. 이건 뭐 네, 그래프가 이야기를 다 해주죠. 예, 네, 뭐 넘사벽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F122입니다. F122도 DLSS3를 지원합니다. 뭐 굳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프레임 보면 그냥 말이 안 되죠. 예, 이게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스트 게임의 4K 해상도 기준의 실제 테스트 장면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과 전력 사용량 그리고 온도를 중점적으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엔비디아가 쌍통수를 날렸다고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줄기차게 DLSS3만 이야기해서 제품의 실성능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 엔비디아에서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걱정스럽게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 테스트 결과를 보고 한동안 얼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RTX 4090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깡성능 이야기도 물론 있었지만 실성능도 충분히 향상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온도와 특히 전성비가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듀얼 인코더를 탑재하면서 영상 렌더링 성능도 향상되었는데요.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AV1 코덱과 뭐 듀얼 인코더의 성능을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일단 프리미어 프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직 뭐 이와 관련해서 뭐 특별하게 패치 적용을 받지 않은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보시면 렌더링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오늘 밤 10시에 오픈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긴 시간 테스트를 하고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가격 말고는 딱히 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뭐 성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엠바고 영상에서는 최대한 성능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RTX 4090 불칸 리뷰로 또 빠르게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4090이 너무 괜찮다 보니까요. 오히려 4080이 애매하면 욕을 좀 많이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가격. 네, 가격은 참 네, 문제네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